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마포에서 뵙네요. 예전에 한 3,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마포나루 소주 축제에서 뵀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기다렸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정식으로 인사 한번 올리면 여러분 오늘 뭐 아쉽지만 폐막식인데 다 같이 내년에도 더 멋진 그 새우젓 축제 기다리시면서 박수 한번 해보시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진심원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지금 야광봉 들으신 분들이 진심원 팬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무대에 있으면요, 야 저분들이 다 내 팬이면 좋겠다 이러면서 노래합니다. 저래 본 적이 없으니까. 예, 감사합니다. 이찬원이는 복 받았네. 복 받았어. 지난번에 요즘 자주 만납니다. 행사장 가면 이찬원이하고 자주 만나는데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너가 참 좋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다른 가수가 나와도 야광봉 흔들어주면서 같이 즐겨주시고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. 이 무대에선 가수한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. 내 팬이라고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 안 올 거면서라는 노래.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제 콘서트가 있는데 오실 거예요? 네! 안 올 거면서.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디세요?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야광봉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찬원 팬들이죠. 진심으로 한번 딱 소원입니다. 세 번만 한번 해주실래요? 큰 소리로 한번 느껴보게 어떤 기분인지. 하나 둘 셋! 진심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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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이런 기분이군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저도 이제 강변가요제로 가수가 됐었는데 시간이 꽤 됐습니다. 근데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. 오늘 느끼게 해주네요. 새우젓 축제에서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 아슬아슬이란 노래가 있어요. 제가 힘들었을 때, 제가 이 마포 망원동에 살았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. 그때 우리 범용이 형님이 망원동 살 때 제가 그 옆집에 살았었는데 그 가수 생활할 때도요, 아슬아슬하고 막 이렇게 줄타기 한다는 기분 들 때가 있습니다. 고대만 들었는데 집에 가고 싶고 친구 보고 싶을 때 친구들 이름 막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명남아 막 불렀는데 오늘은 우리 저 박강수 구청장님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박강수 구청장님 강수야 한번 부르고 또 문화재단 대표님 송재용 대표님 재용아 한번 어디 계세요? 재단 대표님? 재용하고 눈앞에 딱 눈에 띄는데 우리 총례 의원님은 총례 해도 될까요? 왜 반말인데 그래도 그 구청장님 이제 누군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제가 노래 한번 딱 부르고 나면 합니다. 마포구청장은 박강수다 이렇게 딱 합니다. 자, 그러면 아슬아슬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찬원아를 좀 세게 불러야 되는데 들렸어요? 네. 어쨌든 제 이름 세 번 불러주셔서 고마워갖고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앵콜 하셨는데 딱 한 열 분 하신 것 같은데 네, 앵콜 하셔도 제가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. 앵콜 하실 거면 한번 또 세 번만 좀 큰 소리를 해주실래요? 하나 둘 셋! 고맙습니다. 오늘 멋진 추억 되시고요. 저도 오늘 시간 좀 기분 좋게 간직하겠습니다.